오늘 좋은 밤. 백범일지를 읽어드립니다. 백범 김구가 쓰고 스타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일본의 만주국 선언. 이러하던 끝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여 소위 만주국이란 것을 만들었다. 이로써 우리 운동의 최대 근거지라 할 만주에 있어서의 우리의 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애초에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단체는 모두 다 임시정부를 추대하였으나 차차로 군웅활거의 폐풍이 생겨 정의부와 신민부가 우선 임시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참의부만은 끝까지 임시정부에 대한 의례를 지키더니 이 셋이 합하여 새로 정의부가 된 뒤에는 임시정부와는 관계를 끊었다. 그 후 자기들끼리도 사분오열하여 서로 제사를 깎고 있다가 마침내 공산당으로 하여 서로 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출되고 막을 내리고 말았으니 진실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해의 정세도 둘이 싸워 둘이 다 망한 셈이 되었기 때문에 겨우 한국 독립당 하나로 민족 진영의 껍데기만을 유지할 뿐이었다. 껍데기만 유지한 듯한 임시정부에는 인재도 극히 드물고 경제사정도 아주 형편이 없었다. 대통령 이승만이 물러나고 박은식이 대신 대통령이 되었으나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고치면서 그도 물러났다. 그리하여 제1대 국무령으로 뽑힌 이상룡은 서간도로부터 상해로 취임하러 왔으나 강료를 고르다가 지원자가 없어 도로 서간도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음에 홍면회가 선출되어 진강으로부터 상해에 와서 취임하였으나 역시 내각 조직에 실패하였다. 이리하여 임시정부는 한참 동안 정부가 없는 상태에 빠져서 의정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하루는 의정원 의장 이동영 선생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국무령이 되기를 권했는데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사양하였다. 첫째 이유는 나는 해주 서촌의 일개 존위의 아들이니 우리 정부가 아무리 초창기 시대의 형태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일국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위신에 큰 폐가 된다는 것이요. 둘째는 이상룡, 홍면이 두 사람도 사람을 못 얻어서 내각 조직에 실패하였는데 나 같은 자에게는 더욱 응할 인물이 없을 것이란 것이었다. 내가 고사하는 이유를 들은 이동령 선생이 말했다. 첫째는 이유가 안 돼요. 당사자의 인물이 중요한 것이지 출신을 따져 뭘 하겠소. 그리고 둘째 이유는 백범만 나서면 해결될 수 있소. 백범이 나서면 지원자들이 따를 것이니 쾌히 승낙하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무정부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이동령 선생의 강권에 나는 결국 승낙하고 국무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런 다음 윤기섭, 오영선, 김갑, 김철, 이규홍 등으로 내각을 조직했다. 그때 나는 현재의 제도로는 내각을 조직하기가 번번이 곤란할 것을 통절히 깨닫고 있었으므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국무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제로 개정하여 의정원의 동의를 얻었다. 그래서 나는 국무위원의 주석이 되었으나 제도로 말하면 주석은 다만 회의의 주석이 될 뿐이요. 모든 국무위원은 똑같이 권리나 책임이 평등하였다. 그리고 주석은 위원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편리하여 종래의 모든 분쟁이나 분열을 일수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정부는 자리가 잡혔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도 망연하였다. 정부의 집세가 30원, 심부름꾼 월급이 20원 미만이었지만 이것마저 낼 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당했다. 다른 위원들은 거의 다 딸린 집안 식구가 있었으나
나는 아이들을 본국 어머니께로 돌려보낸 뒤라 마침 홀몸이었다. 그래서 나는 임시정부 정청에서 자고 밥은 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동포들의 직업은 전차 회사의 차표 검사원인 인스펙터가 제일 많았는데 대략 70명가량 되었다. 나는 이들의 집으로 다니며 아침 저녁을 빌어먹는 것이니 거지 중에도 아주 산거지였다. 다들 내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내게 미운 밥은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특히 조봉길, 이춘태, 나우, 진희창, 김의한 같은 이들이 절친한 동지들이니 더 말할 것 없고 다른 동포들도 나를 진심으로 동정하였다. 어망석 군은 프랑스 공무국에서 받은 월급으로 서고 이동령이나 나와 같은 궁한 독립운동가를 먹여 살렸다. 그의 죽은 아내 임 씨는 내가 그 집에 갔다가 나올 때면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은전 한두 푼을 내 손에 꼭 쥐어주며 애기 사탕이나 사주셔요 하였다. 애기라 함은 내 둘째 아들 신을 가리킨 것이다. 그녀는 초산에 딸 하나를 낳고 가엾이 세상을 떠나보내고 노가망 공동묘지에 묻혔다. 나는 그 무덤을 볼 때마다 만일 엄군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나라도 묘비 하나는 세워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숨어서 상해를 떠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것이 심히 유감이다. 이 글을 쓰는 오늘에도 노가망 공동묘지 임씨의 무덤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그녀는 그 남편이 존경하는 사람이라 하여 내게 그렇게 끔찍하게 해주었다. 최초의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지원하였던 것이 경무국장으로, 노동국 총변으로, 내무총장으로, 국무령으로, 주석으로 나는 대개의 중임은 거의 모두 역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문지기 정도의 자격이던 내가 진보한 것이 아니라 역임할 사람이 없어진 때문이었다.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름났던 대가가 몰락하여 거지의 소굴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일찍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시무할 때에는 중국 인사는 물론이요 눈 푸르고 코 높은 영, 미, 불 등 외국인도 가끔 정청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주석이 되었을 때 서양 사람이라고는 프랑스 순포가 외놈 경관을 대동하고 사람을 잡으러 오거나 밀린 집세를 채근하러 오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한창 잘될 적에는 천여 명이나 되던 독립운동가가 이제는 수십 명도 채 못 되는 형편이었다. 줄어든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가 줄어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첫째가 지식층의 변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임시정부의 군무차장 김의선과 독립신문 주필 이광수, 의원정 부의장 정인과 등을 위시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외놈들에게 투항하거나 귀순했다. 그 여파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영향을 받아 사상에 대혼란이 생겼다. 둘째는 임시정부에서 국내 각 도, 각 군, 각 면에 조직하였던 연통제가 발각되어 수많은 지사들이 체포되었다. 셋째로는 생활난으로 인하여 각각 흩어져 취직 혹은 행상 등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 경제적 곤란과 인재 부재의 임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우선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막막했다. 본국과 만주와는 이미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다. 러시아에 150여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었지만 공산국가라 민족운동을 금지하므로 역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은 미주와 하와이 동포들 뿐이었다. 불과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미주와 하와이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애국심은 참으로 강했다. 그것은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등의 지도를 받은 까닭이었다. 나는 미주와 하와이 재류동포의 열렬한 애국심을 믿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편지로 임시정부의 곤란한 사정을 말하여 그 지지를 구하겠다는 의도였다. 나는 영문에는 문맹이어서 편지 겉봉도 쓸줄 몰랐으나 엄황섭, 안공근 등에게 의뢰하여 쓰게 하였다. 이 편지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기는 꽤 벅찼다. 그때에는 아직 항공우편이 없었으므로 상해와 미국 간에 한번 편지를 붙이고 답장을 받으려면 두 달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다린 보람은 있어서 차차 동정하는 회답이 왔다. 시카고에 있는 김경은은 그곳 공동회를 소집하여 성금을 거두어 집세나 내라고 미화 200달러를 보내왔다. 당시 임시정부의 형편으로는 이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돈도 돈이려니와 동포들의 정성이 고마웠다. 김경은은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와이에서도 안창호, 가와이, 현순, 김상호, 이홍기, 임성우, 박종수, 문인화, 조병효, 김형구, 황인환, 김윤배, 박신혜, 심영신 등이 임시정부를 위하여 정성을 쏟기 시작했다. 미주의 국민회에서 점차로 정부에 대한 향심이 생겨서 김호, 이종소, 홍언, 한시대, 송종익, 최진하, 송현주, 백일규 등 제씨가 일어나 임시정부를 지지했고 멕시코의 김기창, 이종호, 쿠바의 임천택, 박청운 등 제씨가 임시정부를 후원했다. 동지회 방면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위시하여 이원순, 손덕인, 안현경 제씨가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운동에 참가하였으며 하와이에 있는 안창호, 임성우 등은 민족이 생색낼 일을 한다면 돈을 주선하겠다고 하였다. 많은 해외 동포들이 임시정부를 지지하자 나는 절로 힘이 생겼다. 그리하여 나는 민족에게 빛이 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상해 거류민 단장을 겸임하고 있을 때의 어느 날 청년 동포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봉창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후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일본에서 노동을 하고 살다가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 상해에 이렇게 왔습니다. 임시정부의 위치를 전자표 검사원에게 물었는데 보경리 4호로 가라기에 무턱대고 찾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노동자도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의 행색을 유심히 살핀 후에 이렇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립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신분의 귀천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독립정부가 있긴 있으나 운동자들을 입히고 먹일 역량이 부족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스스로 가진 돈이 있어야만 했다. 임시정부에서 운동가들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뜻의 말을 어렵사리 꺼내자 그는 눈빛을 반짝거리며 힘있게 말했다. 그 문제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의 의지에 찬 대답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좋소.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다시 만나 이야기합시다. 하고 민단 사무원을 시켜 여관을 잡아주라 하였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딘지 의심이 가는 구석이 있는 젊은이였다. 그가 쓰는 말의 절반은 일어이고 동작이 외놈들과 아주 흡사했다. 그래서 특별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봉창의 일왕 저격. 며칠 후였다. 내가 민단 사무실에 있는데 부엌에서 술 먹고 떠드는 소리가 왁자하게 들렸다. 이야기 중에 바로 그 청년이 이런 소리를 하였다. 당신네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왜 일본 천황을 안 죽이시오? 이 말에 어떤 민단 사무원이 대답했다. 일개 문관이나 무관 하나도 죽이기가 어려운데 천황을 어떻게 죽이오? 청년이 다시 말했다. 내가 작년에 천황이 능행을 하는 것을 길가에 엎드려서 보았소. 그때 나는 손에 폭탄 한 개만 있었으면 천황을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소. 나는 청년의 말을 관심 있게 듣고 그날 밤에 조용히 청년이 묵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갔다. 그는 상해에 온 뜻을 이렇게 말했다. 제 나이가 이제 31살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하여도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늙을 테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에 인생의 쾌락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는 대강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독립사업에 몸을 바칠 목적으로 상해에 왔습니다. 청년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저리면서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 차올랐다. 선생님, 제 뜻이 이러하니 부디 제가 국사에 헌신할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봉창의 손을 꽉 잡았다. 알았소. 군의 뜻이 참으로 훌륭하오. 우리 힘을 합쳐 나라를 위해 일합시다. 내가 1년 이내에 군이 할 일을 준비하겠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일에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형편이 궁핍한 군을 부양하기가 어렵소. 또한 군의 장래 행동을 위해 우리 정부와 가까이 있는 것은 불리할 것 같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문제는 염려 마십시오. 저는 어려서부터 철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일어를 잘하여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 행세를 했었습니다. 한때는 1인의 양자가 되어 기노시타 쇼조라는 외놈 이름을 썼는데 이번 상해에 올 때도 이봉창이라는 본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외놈 행세를 하면서 외놈 철공장에 취직하여 생활을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이봉창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앞으로의 행동에 주의를 주었다. 이제부터 우리 기관이나 우리 사람들과 교제를 은밀하게 하시오. 철저히 외놈으로 행세하고 매월 한 차례씩 밤에만 비밀리에 나를 찾아오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이봉창은 외놈이 많이 사는 홍구로 떠났다. 수일 후에 그가 내게 와서 월급 80원에 외놈의 철공장에 취직하였다고 보고했다. 그 후부터 그는 종종 술과 고기와 국수를 사가지고 민단 사무소에 와서 민단 직원들과 놀았다. 술이 취하면 일본 노래를 잘하므로 일본 경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느 날은 외놈 행색으로 하우리에 계달을 신고 임시정부 문을 들어서다가 중국인 하인에게 쫓겨난 일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동영 선생과 기타 국무위원들에게 따가운 눈총과 책망을 받았다. 대체 그자의 정체가 뭐요? 우리 동포인지 외놈인지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소. 그런 인물을 정부 내에 출입시킨다는 사실이 매우 불쾌하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궁색하게 변명했다. 그자는 우리 동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나름대로 조사하는 일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봅시다.
내가 이봉창을 적극 옹호했기 때문에 크게 책망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불쾌하게 생각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이럭저럭 이봉창과 약속한 1년이 거의 다 되어가서야 미국에 부탁한 돈이 왔다. 이제는 폭탄도 돈도 다 준비가 되었다. 폭탄 한 개는 왕웅을 시켜 상해 병공창에서, 한 개는 김현을 하남성 유치한테 보내어 얻어온 것인데 모두 수류탄이었다. 그 중에 한 개는 일본 천황에게 쓸 것이요, 한 개는 이봉창의 자살용이었다. 나는 거지 복색의 호주머니 속에 천여 원의 큰 돈을 감추고 식생활은 예전 그대로 했다. 때문에 나 외에는 아무도 내 품에 천여 원의 큰 돈이 든 줄을 아는 이가 없었다. 12월 중순 어느 날, 나는 이봉창을 비밀리에 프랑스의 조계에 있는 중옥여관으로 청하여 하룻밤을 같이 자며 이 의사가 일본에 갈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논을 하였다. 만일 자살에 실패해 외놈의 관원에 신문을 받게 되거든 이 의사가 대답할 문구까지 일러주었다. 그 밤을 같이 자고 이튿날 아침에 나는 헌옷 주머니 속에서 돈뭉치를 꺼내어 이봉창에게 주었다. 일본에 갈 준비를 다 해놓고 다시 오시오. 이틀 후에 그가 찾아왔다. 중옥여관에서 마지막 밤을 둘이서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봉창이 이런 말을 하였다. 일전에 선생님이 내게 돈뭉치를 주실 때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어떤 놈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큰 돈을 내게 주시나. 내가 이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 하더라도 프랑스 조계 밖에는 한 걸음도 못 나오시는 선생님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에 이처럼 신임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또 마지막입니다. 과연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영웅의 조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길로 나는 그를 안공근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선서식을 행했다. 그리고 폭탄 두 개와 돈 300원을 주면서 말했다. 선생은 나라를 위하여 귀한 목숨을 버리시려 합니다. 그러니 이 돈을 동경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끼지 마시고 다 쓰시오. 동경에 도착하여 전보를 치면 돈을 더 보내겠소.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으로 갔다. 사진을 찍으려고 할때이 의사가 나를 보고 말했다. 선생님의 안색이 몹시 처연해 보입니다. 저는 영원한 쾌락을 누리고자 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 사람이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십시다. 말을 마친 그가 살포시 웃자 나는 억지로 미소 띈 얼굴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선생님을 뵐수 없겠습니다. 이봉창은 깊이 허리를 굽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동차에 올랐다. 그러자 자동차는 경적 소리를 한번 내고서 홍구 쪽을 향해 질주해 갔다. 10여 일 후 동경에서 온 이봉창의 전부를 받았다. 1월 8일에 물품을 박매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거사를 뜻하는 것이었다. 내가 곧 200원을 전보안으로 붙였더니 그후 다시 편지가 왔다. 미친놈처럼 돈을 다 쓰고 여간비와 밥값이 밀렸는데 보내신 200원으로 빚을 청산하고도 남는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이봉창으로 하여금 일본 천황을 암살하게 했던 것은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다. 당시 우리 임시정부의 운동계가 너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자극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큰 자극을 줄수 있는 일이라면 군사공작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그러나 형편상 그것이 불가능했으므로 테러 공작이라도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그 무렵 외놈들은 한국과 중국 간의 감정을 악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만보산 사건을 날조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에서 중국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인천, 평양, 서울, 원산 등 각지의 외놈들의 사주를 받은 한인 몰입애들이 중국인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다. 외놈들은 또 만주에서 9.18 전쟁을 일으켜 중국은 굴욕적으로 외놈과 강화했다. 이 전쟁 중에 한인 불황자들이 외놈들의 권세를 빌어 중국인에게 숱한 악행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에 대해 적대시하는 마음이 나날이 높아만 갔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작 싸워야 할 적은 외적인데 그 적은 뒷전에 두고 중국과 싸우는 것은 양국에 다 불행한 일이었다. 나는 정무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독립운동계에 자극을 주고 중국인과의 나쁜 감정을 풀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암살과 파괴 등을 실행했는데 비용과 인물 선택에 대해서는 전권을 얻게 되었다. 과정은 누구와 상의할 필요도 없고 단지 그 결과만을 보고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임무로 일본 천황을 암살하기 위해 이봉창을 비밀리에 보냈던 것이다. 1월 8일이 임박하자 나는 국무위원들에게만 이 계획을 보고했다. 모두들 하나같이 깜짝 놀랐다. 마침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1월 8일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 신문에 저격 일왕 부중이란 제하에 이봉창이란 한국인이 일본 천황을 저격하였으나 맞지 않았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나와 동지들은 심히 애통해했다. 그러나 여러 동지들은 나를 위로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일왕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못한 것은 실로 유감이지만 우리 한인이 정신으로는 외놈의 신성 불같지만 천황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이 일본에 결단코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행동으로 여실히 증명한 것이요. 좋기 성공이라 할 수 있소. 정말 큰일을 하셨소. 그러나 이제부터 백범의 신변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 각별히 주의하시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아침 일찍이 프랑스 공무국으로부터 비밀리에 통지가 왔다. 과거 10년간 프랑스 관원이 김구를 보호하였으나 이번 김구의 부하가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데 대하여서는 일본의 김구 체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중국 국민당 기관지 청도의 국민일보는 특호 활자로 이봉창이란 한국 사람이 일본 천황을 저격하였으나 불행이 맞지 않았다 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당시 주둔 일본 군대와 경찰이 그 신문사를 습격하여 파괴하였고 그 밖에 여러 신문에서도 불행 부중이라는 문구를 썼다 하여 일본이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 그 결과로 불행자를 쓴 신문사는 모두 폐간당하고 말았다. 상해의 중일전쟁. 이 사건이 있은 후 외놈들은 침략전쟁을 감행하여 1.28 상해사변을 일으켰다. 그 이후로는 상해에서 외놈 중 하나가 중국인에게 타살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실은 이봉창 의사의 일왕 저격과 이에 대한 중국인의 불행부중이라고 말한 불쾌감정이 이 전쟁의 주요 원인인 것이었다. 나는 동지들의 권유에 의하여 낮에는 일체 활동을 쉬었다. 밤에는 동지의 집이나 창기의 집에서 자고 밥은 동포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우리 동포들은 정성껏 나를 대접하였다. 중일전쟁이 개시된 후 19로군의 체정회와
중앙군 제5군장 장치중의 참전으로 일본군에 대한 상해 싸움은 가장 격렬하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 조계 안에도 후방병원이 설치되어 중국 측 전사자들의 시체와 부상병을 가득가득 실은 트럭이 피를 흘리며 왕래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언제 우리도 외와 싸워 본국 강산을 충성된 피로 물들일 날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 순간 까닭 모를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터졌다. 한번 터진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서 사람들이 수상하게 볼까 그 자리를 급히 떠나야 했다. 동경 사건이 전해지자 미주와 하와이 동포들로부터 많은 편지가 왔다. 그 중에는 이번 중일전쟁에 우리도 중국을 도와서 같이 일본과 싸우라는 이도 있고 적당한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다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에 우리가 중국을 도와 싸울 형편이 못 되었다. 그것은 흡사 목이 말라서야 우물을 파는 것과도 같았다. 우리 임시정부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나는 나름대로 중국을 도와 외놈들에게 타격을 줄 계획을 세웠다. 그때 우리 지사 중에 계획적으로 일본군 안에 잠입하여 노동자로 출입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연소탄만 준비되면 외놈의 비행기 격납고와 군수품 창고를 폭발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지사들과 함께 연소탄을 제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그러던 차에 중일 간의 송호협정이 조인되어 중국이 일본에 굴복하여 상해 전쟁이 끝나면서 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나는 암살과 파괴 계획을 실시하려고 임무를 물색하였다. 내가 믿던 제자요 동지인 나석주는 벌써 연전에 서울 동양척식 회사에 침입하여 7명의 외놈을 쏘아 죽이고 자살하였고 이승추는 천진에서 붙들려 사형을 당했다. 이봉창, 나석주, 이승춘과 같이 의로운 일에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청년 지사들이 아쉽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몇몇 열혈 청년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나란 일에 몸을 바치겠으니 자격에 맞는 일을 달라고 했다. 아마도 이봉창의 동경 사건에 큰 영향을 받은 듯 했다. 윤봉길의 거사 준비. 새로 얻은 동지 이덕주 유진식에게 외놈 총독의 암살을 명하여 먼저 본국으로 보냈다. 유상근 최홍식에게는 외놈의 관동군 사령관 본장번의 암살을 명하여 만주로 보내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윤봉길이 나를 찾아왔다. 윤군은 동포 박진이 경영하는 말총으로 모자 및 기타 일용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홍구의 채소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상해에 온 이유는 큰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장에서 나와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중일전쟁도 끝났으니 제가 죽을 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에게는 동경 사건과 같은 계획이 또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부디 그런 계획에 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나는 윤군이 박진의 공장에서 일할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건실한 청년으로 학식이 있어 보였지만 그때는 다만 생활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는 큰 뜻을 품은 의기남아였다. 나는 윤군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복하여 가슴이 울렁거렸다.
내가 마침 그대와 같은 인물을 구하고 있던 참이오. 이 말에 윤군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기필코 성공하겠습니다. 윤봉길은 눈빛을 빛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 모습에서 철석 같은 의지가 내게 전달되어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이미 계획하고 있던 일 중에 하나를 윤군에게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전쟁 중에 실행하고자 했는데 준비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소. 그런데 이제야 때와 사람을 동시에 만난 것 같소. 지금 외놈들은 상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잠옷 의기양양하여 오는 4월 29일 홍구공원에서 그놈들의 소위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 축하식을 성대히 거행하려 하고 있소. 그러니 그날 그대의 큰 목적을 달성해봄이 어떻겠소?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구는 힘차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할 일을 찾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윤봉길은 기쁜 얼굴로 인사하고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천장절을 12일 앞두고 외놈의 상해 1일 신문에 이러한 포고문이 실렸다. 4월 29일 천장절 축하식을 거행함. 장소 홍구공원. 축하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도시락과 물병 하나, 그리고 일장기를 소지할 것. 이 신문을 보고 나는 곧 서문로의 왕웅을 방문하고 상해 병공창장 성마식과 교섭토록 했다. 외놈이 매는 물통과 도시락에 폭탄을 장치를 하여 사흘 안에 보내주도록 부탁하십시오. 물통과 도시락에 폭탄 장치를요? 그렇소. 무슨... 알겠습니다. 왕웅은 무슨 말을 묻고자 하다가 이내 그만두고 급히 어디론가 떠났다. 한참 후에 돌아온 그가 말했다. 내일 오전에 선생님을 모시고 오면 직접 성능을 실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가십시다. 알겠소. 이튿날 오전 나는 왕웅과 함께 병공창으로 갔다. 그러자 기사 왕백수를 비롯한 서너 사람이 폭탄의 성능을 시험할 준비를 했다. 토굴 속의 폭발 시험. 폭탄의 시험 방법은 마당 한 곳에 토굴을 파고 속에 사면으로 철판을 두른 후 그 속에 폭탄을 장치했다. 그러고는 뇌관 끝에 긴 끈을 달고 수십 보 밖에 엎드려서 그 끈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토굴 속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진동하더니 깨어진 철판 조각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 모양은 실로 장관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저 정도의 위력이라면 안심할 수 있겠구나.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기사 왕백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왕백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뇌관 20개를 시험하여 20개 전부가 폭발된 후에 실물에 장치할 계획입니다. 보다시피 성능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이렇게까지 상해의 병공창에서 폭탄의 정성을 들이는 까닭은 이봉창 의사의 동경 사건 때문이었다. 동경 사건 때 쓴 폭탄도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 위력이 약하여 일왕을 폭살하지 못한 것을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폭탄 20개를 무료로 제조해 주는 것이었다. 이튿날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을 병공창 자동차로 서문로 왕웅의 집까지 실어다 주었다. 이런 금지품을 우리가 운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친절에서였다. 폭탄이 도착되자 나는 지금까지 있던 중국 거지 복색을 벗어버리고 넉마전에 가서
양복 한 벌을 사 입었다. 그러자 엄연한 신사가 되었다. 그 차림으로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을 하나씩 둘씩 날라다가 프랑스 조계 안에 사는 친한 동포의 집에 갖다 놓았다. 동포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귀한 약이라고 둘러대며 불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폭탄 전부를 까마귀 떡 감추듯이 이 집 저 집에 감추었다. 나는 오랜 상해 생활에 동포들과 다 친하게 되어 어느 집을 가나 내외가 없었다. 더구나 동경 사건 후에는 부인네들도 나와 허물없이 되어 선생님, 아이 좀 봐주세요 하고 우는 젖먹이를 내게 안겨놓고 제 일들을 하였다. 내게 오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치고 잘 논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4월 29일이 점점 다가왔다. 윤봉길은 말쑥한 일본식 양복을 입고 날마다 홍구공원에 가서 식장 설비하는 것을 살펴보며 그날 자기가 거사할 위치를 점검했다. 하루는 윤봉길이 홍구에 갔다가 와서 오늘 시라카와 놈도 식장 설비하는 데 왔었습니다. 바로 내 곁에 왔었단 말입니다. 내게 폭탄만 있었다면 오늘 해치우는 건데 하고 아까워하였다. 나는 정색을 하고 윤군을 체크하였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포수가 사냥을 할 때는 앉은 새를 날려놓고 총을 쏘고 자고 있는 짐승은 달리게 한 후에 사격을 하는 법이오. 그것이 수렵에 바른 도리임과 동시에 더한 쾌감을 느낄 수 있소. 윤군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내일 일에 자신이 없는가 보. 그렇소? 이 말에 윤구는 고개를 흔들어대며 정색을 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절대 자신이 없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놈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보니 불현듯 그런 충동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제가 내일 일에 왜 자신이 없겠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이 넘치는 것이 걱정입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윤군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나도 성공을 확신하오. 처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윤군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지 않았소? 그것이 성공할 증거라고 나는 믿었소.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돼요.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같소. 오래전에 내가 치아포에서 쓰지다를 타살하려 할 때에 가슴이 매우 울렁거렸소. 그러자 나는 득수반지 무조끼 현해철수장 부하라는 말을 생각했소. 말하자면 나무를 타고 오르는 것은 기특할 것이 없고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장부라는 말이오. 이 말을 음미하니 거짓말처럼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소. 득수반지 무조끼 현해철수 장부와. 윤구는 이 말을 나직에 읊조렸다. 아마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모양이었다. 윤군을 여관으로 돌려보낸 후에 나는 폭탄 두 개를 품에 숨기고 김해산의 집으로 갔다. 김해산 부부가 반갑게 맞이하여 안방으로 안내했다. 내일 윤봉길 군이 중대한 임무를 띠고 동구성으로 떠나게 되었소. 그러니 수고스럽더라도 고기를 사다가 새벽 조반을 지어주시오. 부탁하오. 이튿날은 4월 29일이었다. 나는 김해산 집에서 윤봉길 군과 최후의 식탁을 같이 하였다. 밥을 먹으며 가만히 윤군의 기색을 살펴보니 그 태연자약함이 마치 농부가 일터에 나가려고 넉넉히 밥을 먹는 모양과 같았다. 김해산은 윤군의 침착하고도 용감한 태도를 보고 조용히 내게 이런 권고를 하였다. 선생님, 지금 상해에서 우리의 활동이 있어야 민족의 체면이 보존되는 이때에 윤군 같은 인물을 굳이 다른 데로 보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물음에 두루뭉술하게 대답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윤군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내나 들어봅시다. 식사도 끝나고 시계가 7시를 쳤다. 윤군은 자기의 시계를 꺼내 나에게 주면서 내 시계와 바꾸기를 청했다. 이 시계는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산 시계입니다.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제것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나는 기념으로 윤군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윤군에게 주었다. 식장을 향하여 떠나는 길에 윤군은 자동차에 앉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어 내게 건네주었다. 왜 돈은 좀 가지면 어떻소? 제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동차 삭슬 주고도 5, 6원은 좋게 남겠습니다. 이윽고 자동차가 움직였다. 나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윤구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향하여 고개를 숙였다. 그와 동시에 자동차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천하영웅 윤봉길을 싣고 홍구공원으로 향하여 달렸다. 그 길로 나는 조상섭의 상점에 들러 편지 한 장을 급히 써서 점원 김영린에게 주어 급히 안창호 선생에게 전하라 하였다. 그 내용은 오전 10시경부터 댁에 계시지 마시오.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듯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서고 선생께로 가서 지금까지 진행한 일을 보고한 후에 점심을 먹고 무슨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곳곳에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는 말들이 분분하고 각기 달랐다. 홍구공원에서 중국 사람이 폭탄을 던져 많은 1인이 즉사했다는 말도 있고 고려인이 그랬다는 말도 있었다. 우리 동포 중에도 어제까지 채소 바구니를 지고 다니던 윤봉길이 오늘의 경천동지할 이 일을 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동령, 이시영, 조완구 같은 몇 사람이나 짐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오후 3시경에 신문호회가 나왔다. 홍구공원 1인의 천장절 경축 대상에 대량의 폭탄 폭발, 1인 거류민단장 가와하시 직사, 시라카와 대장, 시케미츠 대사, 노무라 중장 등 문무대관 다수 중상. 그날 외놈신문에서는 중국인의 소행이라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이튿날 신문에는 일제히 윤봉길의 이름을 투코활자로 게재했다. 그러자 프랑스 조계에는 대수색이 벌어졌다. 나는 안공근과 엄황섭을 비밀리에 불러 이렇게 명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군들은 나를 도와 우리 사업에만 힘쓰게. 군들의 집안 생활은 내가 책임을 지겠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안공근과 엄황섭은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나는 곧 미국인 피츠씨에게 잠시 숨겨주길 청했다. 피츠씨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하여 나와 김철, 안공근, 엄황섭 네 사람이 피츠씨의 집 2층으로 갔다. 피츠 부인이 우리의 식사를 정성으로 제공했다. 피치 씨는 피치 목사의 아들인데, 피치 목사가 생존 시에 우리 상해 독립운동가를 크게 동정했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숨은 은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의거의 진상을 백일하에 공개. 그날부터 우리는 피치 씨댁 전화를 이용하여 동포들과 통화를 했다. 누구누구가 외놈들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는 잡혀간 동지의 가족들의 생계를 돕고 피난할 동지의 여비 등을 지급하는 일을 암암리에 했다.
또한 서양 율사를 통해 체포된 동포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전달했건만 불행히도 안창호 선생이 이유필의 집에 갔다가 잡히셨다. 그 밖에 장헌근, 김덕근 등 몇몇 젊은 학생들도 체포되었다. 외놈들은 날마다 홍구공원 사건의 연루자를 잡으려고 미친 개와 같이 횡행했다. 그리하여 우리 임시정부와 민단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녀단체인 애국부인회까지도 전혀 활동할 수가 없었다. 주모자가 잡히지 않으니 애매한 동포들이 잡혀 고통받고 있어. 그러니 나는 홍구공원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공개해야 하겠소. 내가 말하자 안공근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반대했다. 선생님께서 프랑스 조계에 계시면서 이 같은 발표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안공근의 반대로 잠시 유예하다가 얼마 후에 공개를 결심했다. 어망섭으로 하여금 성명서 초안을 기촉해 하고 피취 부인에게 영문으로 번역해 하여 통신사에 발표하였다. 나 백범 김구는 일찍이 황해도 안악당에서 맨손으로 외군 쓰지다 대위를 때려 죽여 일단이나마 민황후의 원수를 갚았다. 이번에도 나 김구가 애국단원 이봉창과 윤봉길을 시켜 일왕 저격 사건과 상해 홍구 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주모자는 나 백범 김구일 뿐 다른 한국 기관이나 한국인이 관련된 사실은 없다. 이리하여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사건이나 상해의 시라카와 대장 이하를 살상한 윤봉길 사건이나 그 주모자는 김구라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일이 생기자 은주부 주경란 같은 중국 명사가 내게 특별 면회를 청하고 남경에 있던 남파 박찬익 형의 활동도 있어 물심양면의 원조가 각지에서 답지하였다. 만주사변, 만보산 사건 등으로 악화되었던 중국인의 우리 한인에 대한 감정은 윤봉길 의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호전되었다. 4.29 사건 이후 외놈은 제1차로 내 몸에 20만 원의 현상금을 붙이더니 제2차로 일본 외무성, 조선총독부, 상해주둔군 사령부의 3부 합작으로 60만 원의 현상금으로 나를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전에는 프랑스 조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던 나는 자동차로 영국 조계, 프랑스 조계 할 것 없이 막 돌아다녔다. 실로 내 자신이 생각해도 놀라운 변화였다. 외놈들이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다. 하루는 전차표 검사원을 하고 있는 별명이 박대장이란 젊은이의 혼인잔치 청첩을 받았다. 나는 축하차 그 집에 들러 부엌에 선 채로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고 곧장 나왔다. 그 집 바로 앞에 우리 동포의 가게가 있었다. 나는 왔던 길이니 그 가게에 들어가 안부나 묻고 가려고 했다. 그래서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나를 보는 순간 하얗게 겁먹은 얼굴을 하고 전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리를 가리켰다. 고개를 돌려보니 외경 10여 명이 길에 늘어서서 전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미처 다른 곳으로 피할 사이도 없이 전차가 지나가고 길이 트였다. 나는 재빨리 구석에 몸을 숨기고 유리창으로 외경들의 동향을 살폈다. 외경들은 쏜살같이 박대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어서 피하십시오. 주인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가게에서 나와 헐레벌떡 김의한 군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니,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김군이 놀라 소리쳤다. 나는 가쁜 숨을 가다듬고 김군의 부인을 시켜 박대장의 집에 가보게 했다. 박대장의 집에 다녀온 김군의 부인 말을 들으니 역시 외경들은 나를 잡기 위해
박 대장 집을 덮친 것이었다. 심지어 아궁이 속까지 뒤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면했던 것이다. 그 무렵에 남경 정부에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내가 신변의 위험을 말하자 그들은 비행기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들이 나를 데려가는 이유에는 반드시 무슨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 요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헛되이 남의 나라 신세를 지기 싫어서 사절했다. 이러는 동안에 20여일이 지났다. 하루는 피취 부인이 급히 2층으로 올라오며 말했다. 선생님, 정탐꾼들에게 우리 집이 발각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여러 명의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으니 속히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피취 부인은 곧 남편을 불러 상의한 후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과 제가 부부로 위장하여 자동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피취 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밖으로 나와 자동차의 뒷자리에 올라탔다. 피취 씨는 나의 짐을 들고 뒤따라 나와 운전석에 앉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문 밖으로 차를 몰고 나오면서 보니 문 앞과 주위에 프랑스인, 러시아인, 중국인 등 각국 정탐꾼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 목에 걸린 60만 원의 상금을 노리고 나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취 씨는 자동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프랑스 조계를 지나 중국 땅에 속하는 정거장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피취 씨의 말에 나는 그들 부부와 작별하고 자동차에서 내렸다. 그런 후 기차를 타고 가흥 수륜 사창으로 피신했다. 이곳은 박남파가 은주부 저보성 제씨에게 주선하여 얻어놓은 곳으로 이동령 선생을 비롯하여 어망섭, 김의한 양군의 가족은 수일 전에 벌써부터 옮겨와 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가 피취씨 댁에 숨은 것이 발각된 것은 우리가 그 집 전화를 남용한 데서 단서가 나온 것이라 하였다.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우리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애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인애의 마음만 가지게 되면 현재의 물질력만으로도 20억 인류가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뿐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최고 문화 건설의 사명을 이룰 민족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 모두 성인을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대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붕괴하는 살벌한 투쟁의 정신을 길렀지만 이제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또한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이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춘풍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이루어지고 그러한 정신은 교육으로 영속될 것이다.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에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멋진 우리말에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 하는 것은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을 남에게 권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던 인후지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에는 산림이 무성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평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있고 몸에서는 덕의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하여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 하여도 망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법이다. 일본이 이번에 당한 보복은 국제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그러함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신뢰다. 이상에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로운 나라의 용모에 일단을 그린 것이지만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네 자손을 이러한 나라에 살게 하고 떠나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한토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도 우리 민족이 사는 데를 오고 싶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 민족은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다. 옛날에도 그러했으니 앞으로는 더욱더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않겠는가. 나는 우리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지만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몸소 국민교육에 종사할 날들이 넉넉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고 또 빌 것이다. 1947년 세문 밖에서